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이 질문은 세상을 향한 질문이 아닙니다. 기독교에 질문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사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들고 싶어 하시는지, 또 무엇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지가 아니고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이 주 관심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는 간과한 채 교회, 즉 현실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현실 세상에서는, 현실 교회에서는 복을 받는 것밖에는 다른 기대가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아야 하고 가정이 평안해야 하고 형통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종교심이 우리의 기도와 예배와 교회 예식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늘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 두 분 다시는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지 않도록 세상의 모든 복을 주세요. 모든 기도가 이런 식입니다. 말로는 그렇게 안 한다고 하지만 결국 우리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이 취합해 보면 결론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왜 고난을 통해서 복을 주실까요? 우리 이성이 배워서 감지하는 것은 분명 복과 고난인데 이 복과 고난은 반대의 의미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모순과 역설을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고난의 역설을 풀려면 일단 이스라엘의 역사를 굽어 살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출애굽 사건, 이스라엘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해방된 사건부터 추적해 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해방되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이 종되었던 고난의 시기에서 해방되어 행복한 나라로 가게 되었다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놓치고 있거나 반드시 들여다보아야 할 내용이 이 출애굽 사건 안에 분명 존재합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구원자로 나타났을 때 그들의 오랜 소원이 성취된 것으로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왕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주지 않으려고 끝까지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러나 마지막 재앙 때에는 파라오도 항복하죠. 그러나 곧 변심해서 홍해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갑니다. 홍해 바다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는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 원망은 이런 식으로 표출되죠. 출애굽기 14장 11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렇게 원망을 하자 모세의 신앙 고백이 선포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 해방을 맞아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 해방의 기쁨도 잠시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에서 원망하고 실패합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가는 길이 너무 고단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바위에서 물이 나오기도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기도 하시고 또 메추라기로 고기도 먹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결국 약속의 땅 앞에 서게 됩니다.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가나안으로 12 정탐꾼들을 들여보내고 거기를 다녀온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게 되는데
이 내용이 민수기 13장 31절에 나오죠.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렇게 핑계를 대고부터는 다시 원망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3절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런데 이 불평의 가운데서도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믿음으로 다른 목소리를 내죠. 민수기 14장 7절로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그러나 백성 대부분은 원망을 놓지 않고 결국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3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렇게 해서 40년의 광야 방랑 생활을 하다가 그 세대는 다 죽게 되었고 그들의 후손들만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때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의 해방운동에 직접 간섭하셔서 파라오를 항복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도 그들의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답을 주시죠.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문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하자 하나님은 그들의 말대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심지어 광야에서 죽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이것은 엄하게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두고는 왜 이렇게 엄격하고 냉철한 심판을 하실까요? 출애굽이라고 말하면 보통 우리 인식은 애굽에서 출 나온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사실 애굽에서 나온다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애굽에서 나와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출애굽 사건이 갖는 중요한 메시지는 애굽에서 해방을 시켜주는 것은 하나님이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문제는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힘이라는 주제가 떠오릅니다. 우리 힘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있기나 한 걸까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함을 얻고 죄악의 사슬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에 해당되는 일이지만 이렇게 해방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 스스로 답을 얻고 우리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 이것이 출애굽 사건의 본질입니다. 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잘 사용하는 단어, 많이 알고 있는, 그래서 공기처럼 스며들기까지 하는 기독교 용어가 있죠. 바로 사랑과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의 가치는 세상에서도 의미 있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고 특히 기독교 신앙을 표현할 때 이 말처럼 명약관화하게 표현할 만한 말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믿음이라는 이 말은 우리의 기대치를 한껏 고양시켜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믿음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사랑은 동등한 두 인격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은 어느 한쪽이 부족하거나 모자람으로 다른 한쪽으로 편입되거나 흡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믿음을 소유하려면 관계가 대등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즉 지위가 같아야 사랑도 나누고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대등하다고 하는 말은 인격적인 관계로서의 대등함을 일컫는 말이죠. 믿음과 사랑은 그래서 상대방이 서로 자발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랑과 믿음과 순종을 말할 때 나를 포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것조차도 자발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발적인 행위나 의식이 있으려면 분명히 자유가 필연적인 조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자유를 가지게 된 사람의 선택은 그 사람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유를 가진 사람이 선택하는 문제는 항상 열려 있지만 그 선택이 정당한 선택이 될지 아니면 잘못된 선택이 될지는 그 사람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에는 권리와 책임이 조건으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자유가 가지는 특권도 마찬가지로 권리로 사용할지 책임으로 사용할지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선택한 것도 자유가 주어진 그들의 특권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시죠. 신명기 8장 2절과 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 그 특권을 누리면서도 그들이 광야에서 내뱉었던 말은 종종 다시 옛날 그 자리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물이 없을 때도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죠. 먹을 것이 없을 때에도 애굽의 고기가마 곁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에는 먹을 것, 입을 것이 부족한 게 없었고 걱정할 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고 고난의 연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돌아가자고 합니다. 애굽에서 해방되어 자유라는 특권을 가진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거나 아예 의식조차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를 가지고도 그 자유의 권한과 책임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나 실력이 없다 보니까 자꾸 자유가 없었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유가 뭔지 모르니까요. 자유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돌아가자고 하는 이 반응은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애굽에서는 비록 노예로 살았지만 그곳에서는 먹고 마실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가치란 것이 그런 거죠. 그리고 광야에서 생긴 원망과 불평은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말씀으로 도전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하나님의 이 시험은 무엇입니까? 먹을 것, 입을 것을 해결해주는 형편에 우리를 보내면 우리 정체성은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은 애굽의 고기가마 곁에서는 나올 수 없는 질문입니다. 광야의 그 궁핍하고 절절한 형편에 처해야만 나올 수 있는 질문이며 또 답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애굽의 형편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방된 적이 없는 애굽의 노예로서 그들은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유라는 주제로 만든 영화들은 많습니다. 그 중에서 꼭 권해드리고 싶은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원제는 쇼생크 리뎀션입니다.
즉 쇼생크 감옥의 구원이라는 말이죠. 이 쇼생크라는 이름은 이집트 왕조의 이름입니다. 파라오 시대 이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남유다를 침략한 이집트 제22 왕조의 창건자로서 성경에서는 시사학이라고 불리는 왕의 이름입니다. 열왕기상 11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름으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여로보암이 이집트의 시삭에게 정치적 망명을 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는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애굽이 구원을 얻는 이야기입니다. 영화에 보면 앤디라는 주인공이 종신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 안에 먼저 와있던 레드라는 죄수가 있는데 앤디는 죄수들로서는 누릴 수 없는 태도와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앤디는 감옥 안에서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삽니다. 그래서 다른 죄수들 눈에 앤디는 특별한 존재로 보여지죠. 그리고 나중에는 멋지게 탈옥을 하게 되는데 영화의 클라이막스가 마치 주인공의 탈옥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영화의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감옥을 나가고 싶어 하지만 나갈 방법이 없는 감옥 속에서 그들은 체념하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런 와중에 나이가 많은 종신형 죄수가 가석방으로 감옥을 나와 집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자살을 합니다. 이 사건을 두고 레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눈에는 저 감옥의 담이 장애물로 보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장애물로 여겼던 저 담을 의지하게 될 거야. 그리고 얼마 후에 레드도 가석방으로 감옥을 나가게 되는데 앞서 나갔던 사람이 묵었던 여관에 똑같이 머물게 되고 정부가 마련해준 직장도 얻게 됩니다. 그는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봉투에 담아주는 일을 하는데 그가 매니저에게 손가락을 들어서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고 허락을 받으려 합니다. 그러자 그 매니저가 화장실 갈 때 자기에게 허락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죠. 그리고 장면이 바뀌면서 공원 벤치에 앉아서 혼자 고민하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는 이렇게 중얼거리죠. 나는 두려워. 나는 평생 허락을 받고 살았어. 허락을 받지 않으면 소변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아. 나는 여기가 무서워. 그리고 레드가 총을 파는 가게 앞을 왔다 갔다 서성거리죠.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고 싶어. 저 권총을 하나 사서 누구를 쏘고 다시 감옥으로 갈까? 이 영화의 절정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곳이 현실이 광야가 더 두렵습니다.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그에게 무한으로 주어진 자유였습니다. 자유가 무서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유에게는 권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도 함께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그의 자유지만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나의 존재에 대한 책임, 정체성에 대한 책임입니다. 감옥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에서는 자기 존재, 자기 정체성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시키는 것만 하면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줍니다. 자녀 교육 걱정도 없고 가진 게 없으니 도둑맞을 일도 없고 이 부분이 이 영화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쇼생크 리뎀션입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구원을 받는 이스라엘만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선지자들의 예언을 보면 애굽도 구원의 대상으로 나옵니다. 애굽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을 받고 그곳을 나옴으로 인해 열리는 곳이죠. 그러므로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해방뿐만 아니라 애굽의 구원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은 뭘까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자유에 대한 책임을 묻고 계신 겁니다. 어떤 책임입니까? 우리의 현실은 늘 정체성, 의미, 가치에 대하여 도전을 받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모든 근심, 걱정은 없어진다라든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께 맡기면 우리에게 쉼을 준다든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피상적으로 이해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이런 피상적인 이해를 넘어서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정체성과 운명과 인생과 현실이 가지는 도전 앞에서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을 누리고 즐기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이 과정까지 못 가고 늘 그 언저리에서 가난한 지경 어디쯤에서 서성거리고 방황하며 피상적인 정체성으로 우리 존재를 드러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다시 옛날 고기가마 곁으로 돌아가려는 안간힘 말입니다.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소설을 잘 아실 겁니다. 톰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고 그의 친구 허클베리 피는 거지입니다. 허클베리 피는 자고 싶을 때 자고 돌아다니고 싶을 때 마음대로 돌아다닙니다. 톰이 볼 땐 허클베리 핀이 자신보다 훨씬 더 자유스러워 보입니다. 자신은 무언가에 늘 묶여 있는 것만 같죠. 그래서 톰이 가장 원하는 것은 허클베리와 같이 되는 겁니다. 톰에게 있어 복과 자유는 학교를 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훌륭해지려면 학교를 가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또 필요한 과정이죠. 훌륭해진다는 것은 아직 어린 톰에게는 막연한 가치입니다. 학교를 다니는 과정으로 훌륭해진다라는 말은 성적이 좋아야 한다라는 말이 아니죠. 동기생들이 생긴다는 것, 같은 반의 거부들과 친구 관계가 된다는 것 등이 큰 가치입니다. 그러나 학교는 다닐수록 점점 어려워지고 복잡해집니다. 자녀를 가진 부모님이라면 꼭 한 번씩 받게 되는 질문이 있죠. 나 학교 안 가면 안 돼?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로 가고 그리고 중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로 가고 대학교로 점점 더 어려운 길로 가게 됩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은 어렵고 또 공부를 잘한다고 해도 그것이 지금 당장 나에게 어떤 행복으로 결과를 가져다 주지도 않습니다. 어느 대학에 지나갈 것인가만 다루지 아이들의 사춘기에 대해서는 다루어 주질 않죠. 이런 상황 속에서 사춘기를 겪으면 집에 가도 부모님이 알아주지도 않고 학교에 가면 대학 갈 실력 안 된다고 선생님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철없는 아이들끼리 거부들끼리 깊은 인생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나눌 수밖에요. 자살, 가출에 대하여 또 자신의 출생에 대하여 원망하고 고민합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이런 고민과 문제들이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오면 애굽에서 해방은 받았지만 광야에서 방랑 생활을 해야 하는 것처럼 내가 왜 이 고생을 하지? 하나님은 왜 어쩌시려고 그러시지? 가나안으로는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이런 끝없는 방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나 같은 방황, 같은 정체성, 그리고 같은 현실을 살아내야 하는 이유, 그리고 현실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하는 실력은 없고 끊임없이 도전과 시련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원망이고 절망인 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에 관하여 질문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리고 고난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누구이며 내가 누구여야 하며 나의 운명이 무엇인가를 배워나가는 과정을 갖게 되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오는 혼란과 긴장과 무게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평안하고 행복해야 하는 거 아닌가? 만사형통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일반적인 종교심이 기복적인 기도의 방향으로 우리를 열심히 부추기는 겁니다. 하나님, 다시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지 않도록 복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죠. 이 말을 다시 복기해 보면 이런 말이 됩니다. 하나님,
고난이 없게만 해주시면 다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잡아 떼시겠지만 결국은 그런 의미와 내용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회개라는 말도 엄청난 곡해를 하고 있죠. 이제 내가 지은 죄 다 인정할 테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시고 제발 마음에 평강을 주세요. 이런 내용의 기도가 믿는 자들이 가지는, 신앙이 가지는 종교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도라는 겁니다. 고난의 과정, 성경적 과정, 도전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 정체성을 묻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묻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는가를 깨우치는 과정이 내용이 되는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외면하고 오해하게 되면 원망과 불평이 쌓이는 것이고 이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고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시고 믿음을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대등한 관계를 맺자고 하십니다. 고난은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성경 말씀을 우리는 더 깊이 음미하고 묵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을 끝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주 기도문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